처음엔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 다 같이 힘차게. 종북척결! 종북척결! 자유민주!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수호! 종북척결! 종북척결! 자유민주!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수호!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렇게 카톡에서 좌우측에 별을 붙이고서 그리고 제가 글을 지금 카톡에 쭉 올리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거의 카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여기에 들어 계신다면 제 글을 쭉 봤을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어떤 심정으로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다른 친구들에게 술자리에서나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소재를 제가 그 주제별로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 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밑에 육군 3499 동지회 명예회장 신기훈 이 이름으로 쓰는 것은 제가 잘났다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신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게 하고 저는 그 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가 올리기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새로운 카톡방이 생길 때마다 저를 초대하고 해서 지금 자그만치 단체 카톡방만 해도 160여 개가 넘고 밴드가 60여 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일반 우리 저 애국 국민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내오는 것까지 해서 지금 6만 명 이상이 지금 제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취지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요것을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언론가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SNS만을 통해서 정리된 이야기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엊그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총체적인 위기 상태다 하고 글을 올렸더니만 우리 일파만파 김수열 회장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꼭 한마디 좀 이야기해 달라 해서 제가 지금 특별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환경에서 제가 긴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첫 번째 안보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유한국당 문제, 요 두 개만 집약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월남 전쟁터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을 저는 보아왔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재 문재인 주사파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굉장히 섬뜩합니다. 문재인은 분명히 북한 김일성 세습체제 똥돼지 김정은이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느낌으로 확실합니다.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한 것이
5만 여건이 되어야 이게 법으로 처리되는데 지금 굉장히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동 데일리 뉴스로 계속 올릴 테니까 거의 간단하게 문도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적어야 할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상이 노출된다 이렇게 염려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선 안보 문제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남북 군사협의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왜 이야기에 나왔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거 심각하다 해가지고 그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겠다 이런 핑계로 돼가지고 문재인이가 우리부터 스스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게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북한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은 중국에서 10만 불의 우리 육군 아군 복장을 수입해서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왜 우리 아군 복장을 수입합니까? 북한 특수군 그런 우리 아군 복장으로 두르기 위해서 수입한 겁니다. 제가 어제 걸어올린 것 가운데서 그러한 정보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린 글은 좀 길어요. 여러분들이 봐야 할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카톡방에서 나에게 해가지고 저장해놓고 꼭 전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원식 장군 이 사람은 하참 작전본부의 차장으로 실제적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참본부에 있는 현역 군인들보다 옛날에 경험적으로 확실히 더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원식 장군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11월 1일 이후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고서 지금 아주 외치면서 국민청원에서 올렸는데 그게 2만 건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SNS망에 밑에 첨부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안보 문제에서 제가 하나만 아주 심각한 문제 저기 뭐 저 임종석이가 군대도 안 갔던 놈이 선글라스 씻고 저 GP에 웃군포로 지금 100여 명이 살아남아있다는데 그거 우리한테 보내달라 이런 소리도 안 하는 놈이 DMZ전 내에 우리 유고를 찾겠다고 거기에 지뢰를 제거하면서 들어갔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지가 무슨 위원장님네 얼마 누굽니까? 내시입니다. 내시 국방부 장관 위에 줄줄 따라 붙어갔어요. 따가리로 정말 군을 능멸한 겁니다. 통일부 장관 뒤에 붙이고 선글라스 낀 거 국방부 장관이 핑계로 그걸 대신 답변합니다. 안경 2만원짜리 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뢰지대 지뢰 제거하고 지금 전방에 있는 부대 뒤로 빼고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한강 하구 수중 조사를 북한하고 공동 조사한다는 겁니다. 물골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걸 공동 조사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해병 2사단이 그 바로 밑에 있어요. 그것까지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북한군들이 전쟁 치기 전에 잠수함 말고 수중 잠행기라고 있어요. 그걸로 서너 명씩 두 명씩 붙어가지고 침투할 수 있는 침투로 이거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군이 저도 육군대학에서 전술 토의를 하면서 북한군이 만약에 공격을 해온다면은 주공 축선을 제일 중요한 부대를 어디로 내려보낼 것인가를 토의를 할 때 대개 개성 문산 축선이 1번이다. 그걸로 가장 센 부대를 내려보낼 것이다 했는데 저는 아니다. 김포반도 축선이다 하고 전 주장했어요. 왜냐? 김포반도를 대개 아니다라고 치는 이유는 최초에 한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시 우리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적은 그 허점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병 2사단 철수시키고 거기에 급속 도와할 수 있는 준비를 누가 해주고 있나? 지금 북한은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포청합시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여러분들 경각심을 갖고 이 이야기를 빨리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이러한 허점들이 지금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하나 힘내야 할 것은 우리 이 단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를 우리가 확보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막아야 할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미 한미연합사령관 왔을 때도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어요. 당장 중지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의 그 안보를 허무는 행위, 거기다가 경제를 지금 망하고 있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이 아마 오래가지 못하고 최근에 다음 해까지는 어쩌면은 국민들이 모두 알아가지고 문재인이가 그야말로 탄핵받아야 할 요소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어받아야 할 우리 야권의 자유한국당이 지금 아주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재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탄핵파 이 친구들이 우리가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면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은 반 문재인파 통합해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고 몇 차례나 지금 우리가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책임 당원으로 가입하자 하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위협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책임당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권해서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것이 가장 현재 사태를 몰고 온 근본 원인이었음을 분명히 해가지고 새로운 제1야당을 건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자 문재인은 간첩이다. 국가 안보를 다시 하라.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적당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충성.